여기서는 시험이 놓을 거는 금고 이상을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2년의 말이 없다는 거죠. 중도민의 허가입니다. 중도민 업무를 하는 자는 부루별로 수산부루, 첨가부루 이런 식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중도매는 도매, 매매, 중개를 하는 거죠. 갱신허가 등. 다음에 해당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자 안 됩니다. 비성년 후계인 안 됩니다. 비한정 후계인은 오케이 된다는 겁니다. 금고 이상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것, 이거는 2년이나 말이 없네요, 그죠? 단 중도매인 허가 취소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못 받습니다. 그리고 주주 임직원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와 결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는 자도 안 됩니다. 1, 4, 5에 포함되는 임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저 거래 금액이라든지 직업 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개설자가 업무 구직으로 정한 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역시 안 됩니다. 허가 안 됩니다. 여기서는 시험이 놓을 거는 금고 이상을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2년의 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도매인 허가 취소가 되고 나서는 2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피한정 후계인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조건까지는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 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하면 안 되죠. 집단적으로 경매 입찰 불참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가토로라든지 행정명령이라든지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을 보면요. 어떤 사항 법 규정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위반되면은 1번 징역이 가능하고요. 2번 벌금도 가능할 것이고 3번 병가도 가능합니다. 병가. 그리고 4번 행정명령이 가능합니다. 행정명령 영업정지 뭐 이런 식으로 10일, 15일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가토로도 가능합니다. 6번 가징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어떤 거는 교육도 다시 받아야 되죠. 원산지 포시에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규정을 위반하면은 애가 징역 대상인가, 벌금 대상인가, 병가 대상인가, 행정명령 대상인가, 가태로 구징인가, 가징금, 고육 이런 걸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가 징역이라 해가지고 징역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 벌금도 될 수 있고 나중에 행정명령도 받을 수 있고 업무정지 같은 거요. 가태로도 될 수 있고 가징금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네다섯 가지의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